요즘 뉴욕 날씨 그야말로 핵 더움입니다. 이번 주 사실 굉장히 찜통 더위를 보였는데요. 체감 온도가 한 100도가 넘었어요. 숨쉬기도 정말 힘든 이 여름. 이런 날은 야외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건 상식입니다. 2019년에요. 조지아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날. 그날! 자자! 자, 연습하자고, 연습하자고, 어? 야, 너희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될 애들이야.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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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치지 말고! 어, 연습! 연습! 한 고등학교에서요, 농구팀이 이 찜통 더위 속에 이렇게 연습을 강행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던 도중에 한 여학생이, 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픽 쓰러지게 돼요.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이 폭염 속의 고된 훈련으로 인한 열사병이었는데요. 당시 담당 코치 두 명이 지난 11일 살인죄로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 코치가 수석 코치, 보조 코치 이렇게 둘인데요. 2급 살인, 2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어요. 대배심이 말하길 2019년 폭염 속에 진행된 이 농구 야외 훈련 도중 여학생이 열사병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코치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그 학교 그 농구팀이 운동을 하던 그 시기에는요. 화씨 106도까지 올라갔대요. 이 해당 학교가 원래 화씨 95도가 넘으면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라는 방침이 있지만 이거를 어기고 농구 연습을 감행을 한 것이죠. 뭐 지역 정부의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을 안 지켜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